수치가 낮은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 증상도 심각해지고 사망의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햇볕을 많이 쐬거나 하시는 분들은 적정 수준이긴 하겠지만 저는 화장할 때 자외선 차단제를 그냥 자동으로 바르고 있거든요. 대신 영양제로 보충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몸짱 약사 민재현입니다. 짜잔! 오늘은 제가 비타민 D 탑3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 지난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제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인, 현대인들에게 많이 부족하거나 결핍되어 있는 성분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따로 외부에서 보충을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햇볕을 많이 쐬거나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D의 레벨이 좀 적정 수준이긴 하겠지만 또 요즘에는 또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D를 추가로 드셔야 되고요. 가을이나 겨울철에는 더더욱 드시는 걸 권하겠습니다. 네, 비타민 D의 수치가 낮은 사람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그 증상도 심각해지고 사망의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네, 비타민 D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외에도 우리 면역 시스템이랑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부족하면 구루병이 걸린다 하니까 뼈 건강, 심장질환, 천식, 알러지, 항염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한 수치를 알고 싶으시면 병원에 가서 혈액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비타민 D가 살짝 났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를 공급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걸로 먹고 있냐면요. 제가 탑3 중에 1위로 꼽은 제품을 먹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바로 이거야! 3위입니다. 3위는 데칼시트. 네, 얘는 미세한 분말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제 아이들, 어린 아이들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데칼시트 한 통은요, 100g이고요. 통 안에 그 전용 스푼이 딱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깎아서 한 스푼 먹었을 경우에 비타민 D가 750IU. 만약에 1500IU를 드시고 싶으면 두 스푼 드시게 되니까 50일치가 되겠죠. 어쨌든 한 통에 100g 6만원이 되겠습니다. 데칼시트는 현대인에 맞게 성분이 개량된 77년 장수하고 있는 유럽 제품이고요. 이 국내 유일 파우더 타입의 일반 의약품이 되겠습니다. 임신부, 수유부도 드실 수가 있고요. 음식과 같이 먹을 수 있는 제형,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음식에다 타서 먹을 수 있게 이제 분말 타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용량 조절도 용이하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부형제가 거의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2위입니다. 짜잔! 썸페타민. 이 연질 캡슐이고요. 얘 역시도 일반 의약품입니다. 이 썸페타민은 햇빛에서 나오는 비타민 D라는 의미도 있고요. 비타민 D3가 1일 필요량인 1000IU. 해조류나 옥수수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식물성 연질 캡슐. 네, 가격은 2개월치 60캡슐 2만원입니다. 상당히 저렴하죠? 네, 다음은 대망의 1위입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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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다나움의 비타민 D인데요. 사실 제가 이 회사 제품을 먹은 지 좀 꽤 되었는데요. 얘는 연질 캡슐인데 씹어서 드셔도 되고 그냥 삼켜서 드셔도 됩니다. 네, 이 제품을 제가 왜 적극 추천을 하냐면 그 표준 처방 가이드를 만드시고 되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시던 고 전성수 약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다나움에서 이 비타민 D를 런칭을 했었거든요. 이 비타민 D info.co.kr에 들어가시면 이 박사님의 그 논문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나움은 건강기능식품이고요. 액상형은 함량 조절이 가능하고 연질 캡슐은 1000IU, 2000IU, 5000IU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본인에 맞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유명한 스위스의 DSM사 원료를 사용을 하고요. 이 180R에 1000IU는 3만원,
2천 아이유는 4만 원, 5천 아이유는 5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는 화장할 때 약간 기미도 신경 쓰이고 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그냥 자동으로 바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고요. 대신 영양제로 보충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비타민 D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또 다음 편에서 만나뵐게요. 바로 이거야!